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종국은 절대 안 먹는다는 뭡니까? 네, 곱창에 대해서 강의해 볼 거예요. 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이고 여기 곱창이야기라는 곳에서 강의를 해볼 거예요. 자,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실내입니다. 일단은 드럼통 보이죠? 드럼통 보이면 뭡니까? 네, 절반 이상 술맛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은 2014년도부터 한 7년 정도 영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메뉴판... 아, 어떤 게 메뉴판이야, 씨. 눈꾸럭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저희는 저 순곱창 2인분 시켰습니다. 순곱창은 다른 부위 말고 곱창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식사류. 아, 이 집은 진짜 메뉴판이 왜 이래, 진짜. 네, 헷갈리지 않게 아무튼 잘 보세요. 낙서가 심하네요. 자, 기본참 빠르게 가볼게요. 자, 부추무침. 그리고 이거 염통라면. 안에 염통이 들어있어요. 네, 라면은 식후에 먹는 건데 이 집은 라면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저 풀떼기들하고 양파. 자, 기본찬은 이 정도 나왔고, 그러면 기본찬에 한 잔 가야죠.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자, 이제 쌤 강의 이 정도 들었으면은 기본찬에 한 잔씩들 하는 거 알죠? 뭐 메인 요리 나오면 먹을래요 이런 침착하지 못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저렇게 나오면 뭡니까? 떡부터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겉에는 시즈닝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꼭 뿌링 소떡소떡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저 기름기가 나오면서 익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거 뭡니까? 네, 오늘 혈관 제대로 고장날 준비들 하시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곱창은. 이렇게 거의 다 익을 때쯤 되면 사장님이 와서 저렇게 알아서 딱딱딱 뒤집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쌤이 이 집에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렇게 다 익어가면 위에다가 빵을 지금 올려주는데, 네, 저 빵 기름 제거용입니다. 먹는 거 아니에요. 가끔 저 빵을 뭐 곱창집에서 빵도 구워준다면서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날로 그냥 동맥 경화로 가는 겁니다. 자, 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조심해요. 자, 다 익었으면 저렇게 부추 올려서 한 점 가야죠. 이 집도 정말 술맛 오지게 나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사실 대전에서 엄청 유명한 가게예요. 자, 인터넷에 대전 곱창 이야기 둔산점이라고 치면 리뷰도 많고 별점도 엄청 높습니다. 쌤이 뭐 곱창 맛 표현 굳이 안 할게요. 곱창은 뭐 다들 그 맛 알죠, 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술을 부르는 맛인 거는 그냥 다들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쌤한테, 쌤 맨날 아재력 높은 곳만 알려주시지 마시고 좀 썸녀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게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은 썸녀랑 가도 되는 거예요. 썸녀랑 가서 저렇게 벽에다가 낙서 끄적이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아직 잘 만나고 있으려나. 그리고 이 집은 뭡니까? 아무리 잘생긴 박서준이가 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박서준이 눈물 흘리는 동안 쌤이 1인분 더 추가시켰죠. 너무 맛있어서 1인분 추가시켰습니다. 이 집 곱창은 잡내가 정말 하나도 안 납니다. 원래 곱창 잘못하면 씹으면 씹을수록 냄새가 나죠. 근데 이 집은 잡내 하나도 안 납니다. 아, 그리고 부추무침이 있는데 저게 아주 곱창 느끼한 거 싹 다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에이스. 자, 이거 꼭 진짜 먹어야 됩니다. 이 돌판에 볶음밥 나오죠. 날치알 아주 듬뿍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2인분 시킬까 우리 1인분 시킬까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절대 고민하지 말고 그냥 2인분 시키세요. 이거 1인분 시키면은 무조건 모자라고 후회합니다. 그냥 조금 남기고 가더라도 2인분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쌤이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일단 곱창집이니까 곱창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곱창을 잘 하냐 못하느냐는
그 곱창에서 잡내가 나냐 안 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집은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아까 봐서 알겠지만 술 잘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반찬 나오는 것도 반찬 맛도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다 그냥 괜찮았습니다. 특히 부추 무침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사장님이 진짜 친절했습니다. 좀 바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 집에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시끄럽고 정신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격 확인 안 하고 먹었다간 통장 잔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체크 잘 하세요. 자, 그럼 쌤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쌤이 처음으로 이벤트 하는 것 같네요. 영상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